C1 패키지의 예제 데이터로 제공되어지는 그 데이터셋 중에서 MPG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그 MPG라고 하는 데이터셋의 그 이름이 MPG가 마일 퍼 갤런의 약자고요. 그래서 1갤런이라고 하는 연료를 가지고서 몇 마일을 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자동차 연비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비 단위가 이렇게 되겠죠. 휘발유 1리터를 가지고서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그 연비 단위고, 전 세계적으로도 표준 그, 이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좌표계가 아니라, 아무튼, 예. 길이와 부피. 예. 전 세계적인 표준을 하는 데는 전부 다그 단위가 리터와 킬로미터, 리터와 미터,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미국식 단위. 그래서 1갤런의 휘발유나 또는 디젤을 가지고서 몇 마일을 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퍼는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기. 자동차 연비가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몇 가지 그 탐색을 좀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뭐 출력도 해보시고 요약 정보 같은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숫자 타입은 뭐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숫자 타입인 경우에는 그 기술 통계량 알죠? 네.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한꺼번에 찾아주는 거. 그다음에 출력을 해보고 요약 정보도 출력을 해보고 이러면 카테고리 타입도 보일 거예요, 분명히. 카테고리 타입 변수들은 무엇을 하면 돼요? 카테고리 타입들은 밸류 카운트만 하면 되죠. 카테고리 타입의 빈도수. 이런 것들을 출력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컬럼 이름이 뭐가 있는지, 숫자 타입 컬럼 이름은 뭔지, 카테고리 타입 컬럼은 뭔지, 카테고리 타입이면 그 안에 값들은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려보시는데,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자동차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자동차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관관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상관관계를 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캐터 플롯이겠죠. 그죠? 선점도일 거예요. 그죠? 선점도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점도를 그리려면 X축하고 Y축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려보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 변수는 뭘까요? 관심 변수는 연비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 우리가 관심 변수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변수들은 그 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선점도를 그리실 때에도 Y축에는 자동차 연비를 놓고 X축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선점도를 그려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뭐 제가 데이터 프레임 말씀드릴 겸해서 요런 걸 한번 그려보세요. MP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MPG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MP 그게 연비입니다. 이거를 Y축으로 하고요. 이걸 Y축으로 하고 제일 처음에 먼저 그려보실 거는 Displacement라고 하는 컬럼을 한번 그려보세요. MPG는 자동차의 연비를 표현하는 컬럼이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자동차 배기량을 의미하는 컬럼입니다.
아마 자동차에 관심이 있거나 뭐 자동차를 사 보시거나 운전해 보신 분들 계시면 배기량이라고 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런 거할때뭐 배기량이 몇 cc냐? 뭐 우리나라 같으면 중형차와 중형이 아니 중형을 나누는 건가? 그게 아마 2000cc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세금이 달라질 거예요. 배기량 2000cc면 2리터죠. 2리터. 2000cc보다 크면 자동차 세금도 많이 내고요. 2000cc보다 적으면 2000cc 이상이면 그 세금도 많이 내고 중형차에 속해서 2000cc 미만이면은 세금도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보면 배기량이라고 했을 때 보통 뭐1991 혹은 뭐1998 이런 식으로 배기량을 만들어내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관심 있게 보면 이거보다 큰 것들은 뭐 대형차, 중형차 뭐 그렇게 속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뭘 보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배기량을 알면 소형차인지 중형차인지 대형차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배기량이 연비에 영향을 미칠까? 산점도를 그려보면 상관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보일까?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를 단독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이거 하나를 단독으로 그려보시고요. 이건 말고도 그 숫자 타입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서브 플러스를, 로우를 두 개, 컬럼을 두 개를 만드세요. 2 곱하기 2 모양의, 요거 앞에 있는 거 로우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 컬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 모양의 서브 플롯을 만든 다음에 서브 플롯을 생성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럼 4개의 서브 플롯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4개의 서브 플롯이 나올 텐데 그 4개의 서브 플롯에다가 각각 MPG를 Y축으로 하고요. 지금 변수 이름이 아마도 실린더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실린더스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거는 실린더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 실린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 뭐 4기통 자동차, 6기통 자동차, 8기통 자동차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실린더 개수를 의미를 해요. 자동차 엔진에 실린더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예요. 자동차 엔진에 실린더가 4개가 있으면 4기통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동차 엔진에 실린더 6개 있으면 6기통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린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진이 크겠죠. 그죠? 엔진이 크면 대형차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실린더 개수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소형차인지 대형차인지 트럭인지 뭐 이런 것들 대충 그알 수가 있고요. 그럼 실린더가 많으면 즉 엔진이 커지면 연비가 좋을까 나쁠까 뭐 이런 것을 선점도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서브 플롯 한 군데에다가 한번 그려보시고 자, 또 변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홀스 파워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홀스가 말이죠. 파워는 힘이고요. 그래서 마력 자동차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마력이라고 하는 게좀 애매한 개념이긴 하죠. 옛날에 뭐말한 마리가 끌수 있는 무게 뭐 요런 단위로 해서 홀스파워라고 하는 단위가 나온 건데 지금은 이게 표준으로 뭐 어디 어 어떤 힘이면 일 마력이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뭐 예전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정의가 된건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말한 마리가 끌수 있는 무게. 그거를 일마력이라고 했는데 말도 튼튼한 말이 있고 부실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 마력이라고 하는 게뭐 어떤 무게를 몇초 안에 몇 미터를 갈수 있는 그런 힘, 뭐,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마력이 크다라는 거는 자동차가 힘이 좋다라는 얘기니까 부응하고 속도를 굉장히 빨리 이렇게 금방 가속시킬 수 있을 거란 얘기고 마력이 작으면 그 자동차가 힘이 적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마력이 연비에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려 보시는 거고요. 그려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개를 더 그려 보면 되겠죠. 또 하나는 웨이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웨이트. 웨이트가 자동차의 무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자동차가 연비가 좋을지, 가벼운 자동차가 연비가 좋을지, 상식적으로 무게가 가벼우면 연비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죠. 그죠? 예. 정말 우리의 상식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cceleration 가속도인데요. 이 가속도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제로백을 의미를 합니다. 제로백. 제로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동차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100. 제로에서 100.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속 100km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붕 하면 정말 1, 2초 만에 시속 100km까지도 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자동차는 아무리 붕 하고 밟아도 뭐 한 3, 4초나 5, 6초가 걸릴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그 가속도의 그 가속도를 얘기를 해주는 게 acceleration이에요. 멈춰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정 속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그게 acceleration입니다. 그러면 이 acceleration이 큰 게 연비가 좋을지 아니면 acceleration이 작은 게 연비가 좋을지 이런 상관관계를 한번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려보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서브플롯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페어플롯 딱 해버리면 페어플롯을 해버리면 얘네들 싹 하고 자동으로 그려지는 건데 그냥 우리가 페어플롯 쓰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선점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그려볼까요?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막대 그래프 중에서 빈도수를 그리는 빈도수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배운 거 다 써보죠. 배운 거. 자, 빈도수 막대 그래프는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타입이 있어야죠. 그렇죠?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건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런 거잖아요. 그죠? 흡연자 비흡연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야 흡연자 몇 명 비흡연자 몇 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카테고리 변수가 뭔지를 찾아야 우리가 그거에 따른 필요한 막대들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뭐 카테고리 변수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었던 거고요. 이걸 찾으셨으면 그 빈도수를 그려볼 만한 그런 그 컬럼들이 보이실 거예요. 컬럼들이 보이실 건데 제가 해드릴게요. 실린더의 빈도수. 아까 실린더는 실린더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린더 빈도수를 한번 막대로 그려보시고요. 뭐 가로로 그리든 세로로 그리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오리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변수는 뭐냐면 그 자동차가 생산된 국가예요. 자동차 생산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지역이 자동차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안 되냐. 미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한국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과 같은 유럽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카테고리 변수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리진 빈도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막대 그래프로 적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뭐 아니면 지워버리면 되니까 모델 이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 생산
연도예요. 자동차 생산 연도. 그러니까 뭐 2000년 만약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 뭐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2000년도에 생산된 자동차 개수, 2001년도에 생산된 자동차 개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뭐 빈도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거 그 다음에 연도를 만약에 우리가 시계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선 그래프도 라인 그래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한번 막대 그래프로 먼저 해보시고요. 막대 그래프로 해보시고 얘가 과연 선 그래프 시계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 그래프가 가능할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아마도 연속형 변수들이어서 크게 빈도수를 그려볼 만한 게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려보면 무엇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냐 하면 자동차 생산 지역별 오리진별 그리고 실린더 개수별 빈도수를 하나의 막대로 나타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런 모습이 되겠죠. 만약에 그 자동차 생산 국가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린더 개수별에 따라서 뭐 실린더 2개짜리, 실린더 4개짜리, 실린더 6개짜리, 뭐 실린더 8개짜리 이런 식으로 막대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뭐 A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럼 B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여기서 뭐 4개가 나오면 여기도 비슷하게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렇게 그려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실린더 2개짜리, 실린더 4개짜리, 실린더 6개짜리, 실린더 8개짜리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미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유럽 자동차 이런 식으로도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종류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세요. 뭐첫 번째가 좋을지 두 번째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X축을 오리진으로 할 거냐 실린더로 할 거냐에 따라서 막대의 색깔을 다른 변수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거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막대 그래프고요. 여기까지는 막대 그래프고 빈도수 막대 그래프예요. 카운트 플럿과 그냥 다 플럿이 있었죠. 그냥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통계량을 표시하는, 통계량을 시각화하는 막대 그래프. 이거는 다른 함수예요. 이것도 어떤 그룹별 뭐뭐뭐의 평균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그려볼 수 있는 것들은, 이거는, 하면서 아예 서브플롯을 만들어 버릴까요? 자, 이거는 그러면 해볼 만한 게 실린더 개수랑 그 다음에 연도니까 저기 오리진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통계량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두 개의 서브플롯을 만드세요. 두 개의 서브플롯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각각의 서브플롯에다가 실린더 개수별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연비잖아요. 그죠? 연비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중앙값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죠. 중앙값 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언. 실린더별 MPG의 중앙값을 막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리진이 생산 국가라고 말 생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리진별 MPG의 역시 중앙값을 두 개의 서브 플롯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아니면 또 한꺼번에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서브 플롯이 아니라 실린더별, 오리진별 그 통계량의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또 막대 그래프를 색깔별로 다르게 뭐 이렇게도 표현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하면서 꼭 제가 문제로 드리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개를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선점도도 있고 막대 그래프도 있고 막대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박스 플롯 빠져 있죠. 박스 플롯 그죠? 박스 플롯을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박스 플롯 그려볼 수 있는 거는 네. 선점도 상자 그림 상자 그림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냥 영어로 박스 플롯이라고 할게요. 박스 플롯은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값, 최대값 뭐 사사분위 값들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치형 자료가 있어야 돼요. 수치형 자료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그려볼 거는 수치형 자료가 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세 개만 하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세 개만 할게요. 세 개의 서브 플러스를 만드세요. 서브 플러스를 생성하셔서 각각의 서브 플러스에 각 서브 플러스에 무엇의 박스 각각 무엇을 그려주시냐면 MPG 박스 플롯 연비죠. 그 다음에 displacement 박스 플롯 그 다음에 weight 자동차 무게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의 박스 플롯을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서브 플롯에는 이 녀석을 두 번째 서브 플롯에는 이 녀석을 세 번째 서브 플롯에는 이것을 그렇죠. 예, 얘네들은 따로따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예, MPG의 단위가 완전히 다르고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단위가 완전히 다르고 웨이트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리스처럼 아이리스는 달랐죠. 아이리스는 요거 하나에다가 여기가 공통적으로 뭐 센티미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별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그려도 괜찮았던 건데 얘네들은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공통된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박스들을 하나의 서브플롯에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각각을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또 뭔가 어떤 그런 정보들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할까요? 무엇을 하냐면 오리진별 MPG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X축, Y축을 잡으라는 얘기죠. X축의 무엇, Y축의 무엇 뭐 이렇게 해서 박스 플러스를 그려주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뭐 지역이 몇 개의 지역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USA, 유럽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USA 자동차들의 그 MPG의 박스 플러스 그 다음에 유럽 자동차들의 그 연비의 박스 플롯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른 뭐 변수가 더 있는 거는 아니니까. 박스 플롯이 있으면 히스토그램도 있겠죠. 근데 히스토그램까지 할까요? 히스토그램? 어차피 오늘까지 한 거 다 연습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더라. 히스토그램도 그 다음에는 히스토그램도 하세요.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요거 세 개만 할게요. 요거 세 개만. 이렇게. 아니다. 히스토그램은 한 개를 더 할게요. 히스토그램은 네 개. 그러면 MPG, 디스플레이스먼트, 웨이트 하나를 더하면 모델 이어. 모델 생산 연도. 생산 연도도 뭔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네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 주세요. 하나만 더 추가됐습니다. 모델 이어.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페어 플롯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페어 플롯을 그리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 페어 플롯이 뭔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저희가 그 어제 오늘 매트플롯립이나 C본을 가지고서 공부했었던 그 그래프들의 종류들은 거의 대부분 다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보면서 이 자동차 연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얻어볼 수 있을까, 어떤 정보들이 여기에 있는 거지 하고 한번 생각도 해보세요. 그래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제가 GitHub에 저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GitHub에 저장을 해드렸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죠. 네. 나머지 시간에 뭐 과제를 또 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주시고 이 과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 하셨으면 작성된 파일의 링크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 권한 꼭 그 붙여주세요. 허용을 해주세요. 어젠가 그제도 그 권한 허용 안 하셔가지고 제가 못 본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